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유명한 벨기에 사람 줄리안입니다 <laughs> 왜두 번째냐고요 그게 뭐 저보다 좀 귀여운 그런 애가 제 자리를 베껴가지고 아마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 보고 <laughs> 야 유튜브 한다고 너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 인정할게 안 한다고 했고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불어로 이런 상황을 위한 딱 맞는 속담 하나 있다고요. Ilia n g e 비 t p 기누 d 슈 v 데비뭐 설명하자면 바보들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보 되기 싫어서 지금 유튜브 하는 거라고. 핑계거리 좋다.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항상 큐레이터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주변에 큐레이터 몇명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그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너왜 유튜브 안해? 유튜브 안해? 유튜브 해야지 그런데 제가 몰래카메라를 찍겠어 뭐 춤을 추겠어 게임을 하겠어 노래를 하겠어 내가 꼭이거만큼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이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다 뭐 그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을 유튜브이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생각이 바꿨을까 어떤 계기로 바꿨을까 아는 사람들 아는데 옛날부터 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아, 우리 집 너무 이쁘죠? <laughs>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친환경, 건강식품 가게를 운영할 만큼 환경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늘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았던 것 같아요. 자요. 빠오리. 그리고 어느 날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 통해서 저에게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항상 목소리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DJ 할 만큼 음악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환경도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두개결합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늘 환경을 위한 실천들을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이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의 소리를 따가지고, 그걸로 노래 만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번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도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따란! 제가 직접 작곡, 기획, 편집까지 만든 아주 귀여운 영상 한번 보실래요? Are you ready? 이 영상에 같이 촬영했던 친구들 고마워 이 캠페인 이어서 다른 캠페인도 진행했고 덕분에 유럽연합 환경친선대사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머릿속에서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긴 거죠 바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환경, 채식, 비건 관련된 얘기가 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때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혼자 있을 때 다큐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다큐 보면서 배우는 것들 함께 같이 얘기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은 뷰스 많이 나오는 것보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싶어요. 물론 많이 봐주면 좋죠. 단순히 하하호호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채널 하면서 많이 배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뭔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 명만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어떤 실천을 한다면 미션 성공 아닌가요? 기후 변화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뉴스 보면서 머뭇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저와 함께 조금씩 실천해보는 거 어떨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어,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 이런 것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관련 의견들 많이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반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빨리 봐요. 아, 맞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 다음 영상 더 빨리 나온대요. 오가 봐!